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위상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 넥스트 노멀.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한국은 세계를 주도할 모든 조건들을 갖췄다. 지구상 최고의 미래학자로 불리고 있는 짐 데이터 교수의 최근 발언입니다. 짐 데이터 교수는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나 미국이 세계적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50년의 미국과 앞으로 50년의 미국의 위치는 분명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 사이에 한국의 위상은 재정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미래학자의 주장이 아닙니다. 한국이 주도해 직접 제안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기술협력 이니셔티브는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21개 국가들이 가입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에서 바로 어제 최종 채택되었고 WTO, OECD 등 여러 국제기구들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막강해지기 시작하는 등 한국이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는 미래학자의 발언은 현실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위상이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수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현재 바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999년 3,400명에 불과했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50배 증가한 1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대학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 중 70%가 중국인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지난해 중국인 비중은 44.4%로 크게 내려갔고 대신 다른 국가들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한 한국 대학들로는 경희대,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동국대, 국민대, 서강대, 우송대, 건국대 등의 순이었고 심지어는 전문대학교인 제주한라대, 부산과학기술대, 한국영상대 등도 큰 폭의 외국인 유학생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국영상대의 경우 1년 전보다 무려 3배 가까이 점프했죠. 더 놀라운 것은 현재 수많은 유럽 학생들도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것인데요. 유럽 내에서도 한국어를 잘해야만 높은 임금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폴란드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폴란드 주요 언론이죠. 비르투알나 포스카, 부프로스트, 인테리아가 앞다투어 올해 폴란드 대학 내 한국어학과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실제로 한국어학과의 경쟁률은 무려 20대 1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경제 경영 언론학과보다 한국어학과의 경쟁률이 더 높았던 것이죠. 폴란드의 비엘코폴스케이주 지역 일간지 고스비엘코폴스키는 이러한 한국어 인기 확산 현상에 대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될 경우 직장 내에서 좋은 지위와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전했습니다. 즉 유럽 학생들이 단순히 한국의 K-POP이나 K-드라마를 보고 호기심에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한국어에 능통한 인재가 실제로 유럽에서 높은 임금과 함께 다양한 일자리 기회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동남아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 베트남의 한 학생은 한국학과는 매년 입학 경쟁률이 상상을 뛰어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학과를 졸업한 학생은 100% 취업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인기의 비결이다. 전했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먼저 한국어학과를 설립한 호치민 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의 응유엔 TN 대외협력부장은 1990년부터 한류 붐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매우 높다.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능통한 베트남 노동자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한국 기업에 취직하면 베트남 현지 기업보다 두 배나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 전했습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 현대언어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 사이 미국 대학에서 중국어 수강생은 -16%, 일본어 -5%, 독일어 -16% 등 대부분이 감소한 추세를 보인 반면 한국어학과만 유일하게 +65%라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영국에서도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영국 센트럴 랭카셔대에서 한국어학과를 처음 개설하자마자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지원해 학교 관계자들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당시 중국학과와 일본학과 지원자 수가 20, 30명에 그친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학과의 인기는 엄청난 거죠. 이들이 한국으로의 유학을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한국의 완벽에 가까운 치안 관리입니다. 통계 비교 전문 사이트 넘비오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순위에서 한국의 인천이 세계 1위, 서울이 세계 3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완벽한 점수를 받은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에티오피아는 최근 10여 년간 연평균 8%에서 10%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급격한 경제성장 뒤에는 한국의 새마을운동,
한국식 경제성장 모델을 벤치마킹한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집권한 아프리카 최연소 총리 아비 알머드 알리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국가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넷과 방송 차단 조치를 풀고 국영 기업들의 민영화까지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비 총리는 20년 동안 국경 분쟁을 벌여온 에리트레라와 지난해 9월 16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방한한 아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한국, 남북통일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비 총리는 한국이 우리의 롤모델이라며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와 한국을 연결하는 대사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지금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개발협력을 구성하는 거점이자 아프리카 내 우리 정부의 무상원조 1위 국가입니다. 한국이 에티오피아를 가장 크게 돕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에티오피아는 전투병 1개 대대를 한국에 파병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 군은 총 4개 정규 사단으로 5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 정예 부대였던 황제 직속의 제1위 근위 사단에서 1개 대대를 편성하여 보낸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셀라시의 황제는 이 부대에게 강류 대대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강류의 뜻은 적을 초전에 격파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전에 참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1935년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에게 침공을 당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셀라시 황제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느 나라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티오피아는 많은 피해를 입었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에티오피아 국민들은 계속된 투쟁으로 1941년에 이탈리아를 몰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셀라시 황제는 자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한 서름에 한국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셀라시 황제는 최정예 부대를 한국에 파병하며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략군에 부당하게 공격당한 나라가 있다면 다른 나라들이 도와줘야 한다. 저 먼 곳에 있는 한국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워라. 그렇게 1951년 5월 7일 부산에 도착한 강류대대는 미 제7사단 32연대 예하대대로 배정받아 전투에 임했습니다. 강류대대는 한국 용맹함을 드러내며 적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강류대대는 정찰과 적과의 교전을 비롯해 고지타랑과 사수, 진지방어 등 253번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253전 253승은 전쟁사에 기록될 정도로 놀라운 업적이었습니다. 강류 부대원들은 부대가 위험에 처하면 장교와 부사관들이 가장 먼저 적진으로 돌진해 포위망을 뚫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에티오피아 용사들은 한국 대통령의 부대 표창을 받고 매복조를 이끌었던 제3중대 아스퍼 소위에게는 화랑 무궁장이 수여되는 등 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은 이후 평화가 정착되고 놀라운 경제성장을 하면서 에티오피아를 잊지 않았습니다. 2004년 참전 용사촌 지원 사업에 82만 달러를 지원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참전 용사 후손 직업 훈련 사업에 9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식수 개발 사업, 우물 개발 사업, 초등학교 건립 사업, 농촌 개발 사업, 수자원 공급 및 위생시설 개선 사업 등 무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삼성과 LG 같은 한국의 기업들도 에티오피아의 감사함을 잊지 않으며 한국 참전 용사 후손들을 돕는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3,010명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을 후원하는 등 30년 동안 다양한 참전용사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LG전자도 지난 2012년부터 참전용사 후손 대상 장학금을 지원하며 에티오피아 자립을 위해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13년 한국 정부도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켜주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준 한국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자동차 기술을 익혀 에티오피아에 돌아가면 자동차 정비소를 차릴 것입니다. 자동차 정비소를 개업해 돈을 벌어 연로한 부모님과 가족을 부양할 것입니다. 2008년 베를린 마라톤에서 마의 2시간 4분대의 벽을 깨뜨려 전설적인 마라토너가 된 하일레 게브르 셀라시에는 지금 아디스아바바 시내 8층짜리 신축 건물에서 현대 자동차를 팔고 있습니다. 게브르 셀라시에는 에티오피아에서 마라톤 영웅으로 한때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될 정도로 신뢰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현대차를 파는 이유에 대해 한국 가전제품과 자동차를 보며 사람들이 놀랍다고 말한다면서 현대차 한국처럼 열심히 일하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걸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80세를 바라보는 한국전 참전용사 아크딜도 데스타는 2006년 한국을 방문하고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파병됐을 때만 해도 에티오피아가 더 잘 사는 나라였다며 한국이 이렇게 큰 나라가 되어 있어 정말 놀랍고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놀라운 경제 신화를 이뤄낸 한국은 지금 현재 고마운 나라 에티오피아의 경제 성장을 아끼지 않고 돕고 있습니다.